올라왔나요? 아 근데 커닝 중이네. 아직까지. 응? 댓글 올라오나? 하이. 아니요. 못 들어왔어. 아 그래? 아 켜졌다 켜졌어 켜졌어. 아 켜졌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 소리. 어서 들어오시죠. 나 아직 1000분밖에 안 돌아서 한 더 들어오시면 더 들어오시면 예 이제 오늘 어떻게 키게 됐는지 그죠. 왜냐면은 네네네 아직 몇 분 안 들어와셔가지고 계속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또 최대한 많은 친구분들과 네. 함께 해야지 그죠. 되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네. 그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근황 토크 토크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근황 근황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지냈어요. 아 좀 네,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쉴 때 쉬고 네. 또 이제 일할 때 일하는 거.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준규 씨. 아 저희는 또 이제 저희 다 같이 또 이제 밤 나왔었으니까 네. 또 이제 막 밤 뮤비도 이제 준비를 했었었고 챌린지도. 네. 아 또 그렇죠.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네, 가만히 그러면서 또 되게 바쁘게 저희 다 바쁘게 좀 재밌게 잘 지냈죠. 아 그죠. 그죠 그죠. 재혁 씨는 저도 뭐 예. 또 저는 또 앞서 말한 것도 같이 하였고 네. 또 이렇게 틀을 친구들 같이 열심히 제작을 했잖아요. 그죠. 또 그런 시간을 가지자. 유지 씨는 저는 여러 가지 차린다 하면서 되게 바쁘게 열면 다 열심히 지냈던 것 같아요. 그쵸. 재밌게 바빴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현석이 네네. 형의 그 빈자리를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사실 댓글 좀 보이셔서 네네. 현석이 형이 오늘은 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좀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라방을 왜 켰는지 또 트레저 메이커분들께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아. 자! 오!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비장하게 네. 예쁘게 또 하고 라이브를 켰냐면 네. 이 트루즈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네. 디자인한 트루즈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번 준규 형부터 한번 어떤 무엇이 있는지 네네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말이죠 오! 오! 머리 띠띠! 띠띠! 머리 띠띠! 머리 띠띠! 왼쪽 귀여운데요? 그건 네. 뭐예요? 구름? 네, 이건 구름입니다. 아, 구름이요? 어떤 네. 이유로 구름을? 그날따라 또 하늘이 되게 예뻤나 봐요. 화창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봤던 거. 그걸 그 제가 알기로 네네네. 본본이 친구가 빼질 수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커스텀 같은 느낌? 맞습니다. 이게 또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또 네, 다른 곳에서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뭐 가방 이렇게 줄이라든지 네, 줄에다가도 해도 되고 손가락에 이렇게 반지처럼 끼고 오! 하고 딱 트라이트랑 이렇게 뭔가 귀엽네요. 이렇게. 네 되게 귀엽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되게 이런 또 이제 가방이랑 이런 옷에 또 이렇게 브로치? 아, 브로치? 네,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다 얘기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다음은 또, 제가 지훈 씨가 또 한번 네, 어차피 다 동일한 물건을 갖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죠? 네, 준규 씨가 머리띠랑 배치하셨잖아요? 예, 예, 예. 깜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즈 반지인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로포즈를 하실 때 이제 사랑하는 연인께 연인의 네 번째 손가락에 껴드립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게 사실 보석함의 컨셉으로 나온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 트라이트에도 껴져요. 오? 네, 진짜? 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네. 이 트라이트에도 껴지는데 네네네.
여기 비주얼이 조금 왜요? 아니, 약간 되게 예쁘잖아요. 아니, 약간 안 되지. 좀 계란 노른자 같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놀림을 받고 있어서. 아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트라이트 이번에 사실 저희 콘서트도 예정이 돼 있고. 네네네. 뭐 도쿄돔도 그렇고 이런저런 행사들에서 사실 팬분들께서 그냥 트라이트에 이렇게 맞아요. 끼고 오셔서 할 수도 있게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설명드릴게 이 앞에 있는 이게 파운치죠? 이게 저 맞아 안 열어봐가지고 인형이죠? 인형일걸요? 네. 너무 이쁘게 생겨서 파우치인 줄 알았어요. 약간 커스텀 인형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옷을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 야, 지금은 비닐을 썼네요. 야, 아 비닐 좋아하잖아요. 네. 야, 이게 약간 공항에서 또. 아, 야. 공항에서 맨날 쓰는 게 비닐이 한 거죠, 그죠? 비닐처럼. 야, 네. 아, 또 커닝시티. 럭키 세븐. 네, 럭키 세븐을 또 하고. 아, 이게 네네네. 또 버틸 야. 수 있나요? 이거 벗겨지네. 아이고 벗겨지네요. 네. 사실 이게 로미가 이 머리가 여기가 아닌데 사실 뭐 머리가 어딘데요? 이거 아닐까요? 아니 머리카락이겠죠? 카락이겠죠? 네 거긴 팔이고. 네 뭐 여기에도 뭐 끼시는. 아 근데 이거는 또 이제 틈에 분들이 네.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아니면은 장갑 또 이게 또 아 장갑인데 비닐을 개별 구매는 또 안 되겠죠. 어 잠깐 좋은 생각이 나는데 네. 이거를 다른 그 여기에 딱 아까 형이 꼈잖아요. 네. 거기 이쪽에 구멍을 뚫으면 장갑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네. 살짝 커가지고 근데 이거 쓸 때도 좀 티도 안 나니까 장갑과 모자를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진짜 뭔가 커스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기획한 만큼 맞습니다, 박사님. 무언가 이렇게 네. 더 뭔가 본인의 취향을 녹여낼 수 있지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우치는 여기 있네요. 가방도 봤습니다. 잘못한데 이거 비니로미 제 여기 이렇게 하고 요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딱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우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뭐예요? 파우치입니다. 오오오 지금 사옥이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 그 유리를 닫고 계시거든요. 그 오오오오오오 소용 그림자만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아무튼 또 발그락 소리. 네. 유명하시네요. 잠시만요. 들리시죠 여러분? 오. 이제 외람된 얘기긴 한데 이거 준비할 때 제가 얼마 전에 파리에서 루브르를 갔다 왔잖아요. 오, 네네네. 네, 루브르는 피라미드. 갔어요?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봇으로 유리를 닦더라고요. 로봇? 네, 로봇을 AI로 붙여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세상이 진짜 AI 시대인가요? 아, 그죠. AI 시대가 됐죠. 사실 여기는 네. 건물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유리창. 또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네네. 맞아요. 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우치. 아 우와 너무 귀여운데요? 어 근데 진짜 이제 또 재영님이 라우를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닮았어요. 네, 진짜 닮았고 머리카락도. 제가 맨 처음에 그린 라우.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거야? 네. 그거 여기 있지 않아요? 아, 여기 오! 여기 있네요. 네, 또 이렇게 정말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네, 제가 정말 사실 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뭔가 제 생각에 이렇게 파우치를 사실 갖고 다니는 이유는 네네. 본인의 물건 그죠?을 갖고 다니기 위함이잖아요. 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냐? 일단 핸드폰이 들어가고 네. 배터리 충전기. 핸드폰은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갑. 네. 아, 네, 안 들어. 핸드폰은 플립은 가능합니다. 어, 제 여기랑 똑같은 거 쓰면. 네. 네. 플립은 가능하고 그리고 무언가 아 이것도 넓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플립이에요? 이건 폴드입니다. 폴드예요. 폴드.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아무튼 뭐 립스틱이나 오! 립밤이나 오! 지갑. 오! 이런 무언가 약간 조그만 하는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또 요새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의 유명한 그 캐릭터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파우치도 많이 넣는데 화장품 오, 그죠. 학생분들은 또 여기에 약간 뭐 필기구 필기구 안 들고 다니나요? 아이패드로 공부하나요? 근데 되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거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충전기 네, 배터리 충전기나 그런 게 되게 응용 여러모로 쓸 일이 많을 것 같은 네. 근데 또 라우 아니 저희 캐릭터 얼굴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되게 의미 있게 특별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 티셔츠는 아마 저희가 또 꾸밀 거예요. 아, 네. 커스텀 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요시 형이 이거를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런 거였군요. 이게 아,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뭐죠? 요시 거를. 아, 이거 다 같이 할게요. 그러면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건 키링인데 키링? 딱 그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그 인형이 이렇게 작게 돼서 가방에 달 수 있게 오. 키링이 됐고 여기 옆에 이름이나 그런 대표적인 그런 뭐 라우명 이거 뭔가요? 이게 산이야? 산 이거 이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그렸던 이게 아마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접 만든 거잖아요. 이거 이게 아마 형이 친필. 왕관 친필 어떤 이유에 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스토리 이 왕관 그 뭐 그냥 뭐 just 어 1등이다 아 왕관을 쓴 자 네, 네. 그런 기억이 안 나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 형께 제일 뭔가 이게 또 메리트가 있고 이 요치 이거 굿즈 중 이게 제일 뭔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 키링 이 색깔을 이렇게 조합을 하셨잖아요. 요치 색깔별로 이게 진짜 좀 멋있는 감사합니다. 네. 색을 다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떤 이 머리띠에 네. 다른 친구들의 머리띠도 다 달아서 열기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딱 다른 거 하나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댓글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주유 씨 한번 앵콜 때 한번 저희가 곧 콘서트 하잖아요.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준기 씨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저요? 네 준기 씨 말고 아 저요 저요? 아 이런 또 지훈이 보면서 지훈아 아 저 말고 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장미예요. 뭐 같아요? 감 아닌가요? 감 꽃 아니에요? 꽃이에요. 장미. 감. 감 별모야 감 아니에요? 장미예요. 장미. 장미예요. 이러세요 진짜. 서운하게. 빙수. 이 다 애들. 빙수 아니야? 자 산이잖아. 빙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저희의 커스텀 티셔츠 있잖아요. 네. 티셔츠. 이 커스텀 티셔츠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또 이게. 야. 뭐 늘. 우리가 이거 진짜 실제로 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작아요? 에? 아 크롭 아 깜짝이야 크롭 더 아, 크롭? 유행을 타버리기 아 나 진짜 놀랐어 나 그 이런 줄 알고 저 이거 입고 싶은데요? 나중에 저희가 처음 봐서요 이런 옷을요 이런 유형을 처음 봐요 오. 와 대형님 오. 이거 입고 입어야 된다고요? 르르 이죠? 키 큰 허공 손 야 여러분 경샌들이네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이쪽에는 효나 안 들어갈 거 현라인 아 이게 또 이게 또 진짜 아 근데 저 사실 너무 죄송해요 왜요? 이게 왜요? 많은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진짜 이 그림이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아 그 이빨까지 이빨 디테일이 있긴 한데 와. 이게 진 아 또 입고 다니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왜 귀엽다 아 이게 여성 사이즈래요? 네, 그거 가슴에서 안 내려요. 흉통에서 안 내려요. 이게 뭐 아무튼 이런 이제 너무 또 뭐 소개할 게 있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게 특별한 점은 저희가 직접 그렸던 거의 초안들이 담겨 있잖아요. 초안. 그러니까 근본이죠. 이거 고쳐져 있는 모습 말고 정말 그림 진짜 네. 진짜 근본 그대로 진짜 그냥 근본 그 자체가 이렇게 티셔츠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동생 친구들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가요? 아니요 이게 스몰 사이즈예요 그죠 여기가 스몰 사이즈예요
아 이게 맞으시는구나. 그러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죠? 들어가. 요즘 말라가지고 또. 어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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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 야 이거. 저도 살벌하네요. 비율이 레전드. 아니 저 지금 코가 반창고 같지 않고 그냥 솜 솜이가. 소미도 살벌해. 소미도 원래 이래. 소미도 이 강력한 것에 묻힌 거지. 네, 지금 사실은 대박 존재.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야 너무 감사하네요. 다들 큰 존재예요. 아우 진짜 너무 귀엽네요. 우리 초안들을 또 보니까. 비디오 같아요. 어시. 해보고 싶지. 어 그러니까 이걸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10명 거 사가지고 네. 이렇게 에미넴으로 만들 수 있는. 우와 되게 잘 어울리네요. 진짜 멋있네. 에미넴 랩갓 해주세요. 네. 귀엽다. 저는 지난번에 트루즈 머리띠를 하고 오신 팬분들을 뵀는데 아, 또 되게 잘 어울리시고 네. 이제 약간 너무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색이 화려해가지고 진짜 근데 힘들죠. 트레저 메이크분들 소화를 너무 잘하셔서 맞아요. 연예인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 트레저도 연예인이 아니었나 아 생각. 근데 되게 이제 응용을 잘해주세요. 그렇게 멤버끼리 이렇게 교환도 할 수 있는. 우와 후드다 후드. 이렇게 오 귀여운데? 귀여운데요. 귀여워 빨맞춤. 제 회색 후드 같아요. 근데 이쿠라데스가 이렇게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격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티저? 나왔습니다. 저희 네 명에서 가위가위 진 사람 이 사이즈 입고 콘서트에 걸 올라가면 하네요. 가위가위 진 사람. 아 진짜? 아, 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네 명이 왜 진 사람이에요? 지금 님. 아니 왜냐면 뭔가 재형님이 하고 그럼 이게 인상하네요. 재형님 순간 난 나오면서 그러니까 1인 사람이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사람. 한 번쯤은 아 그러니까 이걸 입고 하는 거죠. 아 배가 아 안에 무언가 있고 안 입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안 입고요? 네 그래야 홍보도 되고 좀 괜찮은 거 같은데요. 저도 뭐 스크럽 느낌으로 그러니까 괜찮다니까요. 뭐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상의만 진짜로? 상의만? 어, 아, 위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진 사람을 하자는 거예요. 하시죠? 네 왜냐면 저희가 그냥 있는 모습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요? 언제? 콘서트 때 마콘 뭐 언제 첫 콘에 벌써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마콘 때요. 마콘 앵콜 때 이거 진짜 입고 하기? 네 부모님 오실 텐데 마콘 때도 다 가죠? 해요. 가시죠? 해요. 안 돼. 그리고 진 아 진짜요? 다 입고 싶지? 맞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뭐 안 입고 싶은 거야 너? 응? 너 진짜 입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걸 입고 그리고 앵콜 끝나고 이거 벗어서 팬분 드리기. 아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아 갈아입고. 아 갈아입고? 어. 아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입는 모습 보여주자. 그래. 이 사이즈로. 어.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아, 좀 늦게 되지 마. 한 번만 되려면 하지 마. 한 번만 되려면 하지 마. 다섯 개를 원칙으로 이제 갑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그렇지. 아, 이거는 진짜 감지다오시. 아, 이거 진짜 했어요. 감지다오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 판도 비기면 그만하죠. 네.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어떤 일로 했던 거예요? 어떤 일로 합시다. 계속입니다. 자.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또 트레저 메이커분들이 12월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때 뭔가 트레저가 네. 트레저 친구들이 입었으면 하는 뭔가 의상이 있는지 어? 이거 말할 것 같은데 아,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무언가 네. 좀 보고 싶은 의상이 있다면 네. 알려주세요. 크롭티 저 옷이 형 저거 그렇지. 단체로 그거 입어라. 제가 봤을 단체로 이거 입으면은 완전님 심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콘서트 어? 교복. 교복. 어, 근데 또 최근에 교복을 입은 적이 또 없네요. 어? 그 어떤 팬분이 또 12월이니까 산타복. 네. 오 산타. 내가 한국에서 못했잖아. 그러네. 산타복 입으면 좋죠. 꼭 보여드리고 싶은.
바쁘지 않네요. 사실 크리스마스 때는 행사들이 있어서 사실 그 당일은 콘서트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나쁘지 않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거 꼭 해드리겠다 이걸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니즈 파악 정도? 네, 니즈 확답을 드릴 수 없어요. 확답을 드릴 수 없어요. 니즈 파악 정도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라방 보는 스매들만을 위한 콘서트 스포를 또 아 그죠 해드려야죠. 네 그죠 그죠. 콘서트 스포 아침 스포요? 근데 저희 와 스포할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네. 새로운 곡들을 봐요. 다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거지만 이거 정도는 이것밖에. 오케이. 저도 해봤어요. 네. 네. 이거 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계획돼 있는 걸로 슬쩍 제가 지나간 얘기로는 네. 아마 모든 분들 다가갈 수 있는. 어? 오 어, 이거 큰데. 까지. 손들. 가까이 올 수 있는 도면이 픽스가 안 나긴 했잖아요. 네, 뭐 만약 이게 되면 된다면 네, 된다면 좀 되는 게 있을 텐데. 네. 네. 사실 이게 또 그죠 되면 좋은데 그죠 되겠죠. 뭐 마음이 헤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저희가 무대에 뛰어내려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콘서트 뭐 아직 진짜 뭐 이제 막 계획 중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예. 같이. 스포를 뭔가 완벽하게 드릴 건 없고 그냥 이번 앨범 노래는 다 하고요. 이번 노래 앨범은 다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거 하죠? 네. 근데 또 이게 또 약간 말씀 드렸다가 네. 또 괜히 그래서 저도 저도 말하기가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네. 그럼 멀리 하면 열심히 뭔가 네.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드루즈 컴퍼니 보셨어요? 아 저희 촬영한 거요? 네. 그 강남 스토어에서 한 거. 강남 스토어를 또? 아 제가 예전에 현석이 형이랑 강남에 놀러 갔다가 네네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이구 그냥? 네. 아 이거 직원분께서 알아봐 주셔서. 어 진짜요? 네 되게 아 그래 나 틈주 한 사람 봤구나. 오 제작 한 사람 봤구나 했는데 이제 옆에 학생분들이 계셨는데 학생분들이 이제 좀 혹평 좀 하시길래 혹평? 네 롱이 보고 아, 캐릭터를 보고요? 제가 당사자가 바로 옆에서거든. 아 몰라셨겠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또 저희가 그때 회의도 하고 또 아이템도 개발하고 아이템도 하는 거 맞아요. 고마워요. 근데 직접 들으니까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어서 아유 뭐 더 이제 매력이 개발되고 혹시 매장에 갔을 때 포토카드 받으셨나요? 요즘에 매장에 갔을 때 포토카드 아니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 뻔했죠. 아 그런 상황이군요. 포토카드는 이제 가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맞죠, 이제부터 맞습니다. 방문을 하면 포토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나눠주고 있다고. 네 포토카드를 아마 장수 제한이 아마 한 사람 오면 한 장씩이잖아요. 거의 10장 다 받으실 수는 없고 한 사람이 그래서 10일 가시면은 이렇게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진짜 네. 정말 갖고 싶다면 네.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이제 한국에 여행 오신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 또 강남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테레즈 메이커분들 너무 좋은데요. 또 스토어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강남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또 기념으로 받아 가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또 저희가 또 곧 헤어질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All About Truth, All About Truth 10분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이제 트루즈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네. 꼭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또 머리띠를 혹시 다들 머리가 되게 부담이 안 되신다면은 머리띠 착용하면 아이 뭐 네.
괜찮을까요? 네네. 또 저희가 또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죠? 수정하면 되니까. 아 그죠 또. 그럼 되죠. 우리 트루즈한테 궁금한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시죠. 홍대에서도 살 수 있냐고요? 홍대 라인 프렌즈샵에서도 살 수 있어요. 아 맞다. 홍대 내색이 하고 싶었다. 그 이거 트루즈 하는 김에 저번에 그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 놀러 왔었던. 네네네. 네. 그래서 저 만나서 그 홍대 쪽에 그 라인 프렌즈 쪽에 가서 엄마한테 다 자랑하고 몇 개 사드리고. 그랬던 아, 추억이 갔어요? 네, 홍대 라인 프렌즈. 홍대 막. 어 이게 누구구나.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죠 또. 좋은 추억이. 되게 자랑이죠 또. 아, 또 회사랑 가까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잘했네요 또. 니온도 뭐 가야 되니까. 니온에서도 일본에서 살 수 있어요. 11월부터 살 수 있습니다. 주이치가츠카라 가이마스. 트루즈 지금 궁금한 게 있다면 네. 질문해 주세요. 트루즈에도 나이가 있나요? 어 트루즈의 나이요? 네. 나이는 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게 저는 근데 나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트루즈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죠. 네. 그냥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데뷔 연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굳이 나이를 정한다면 3살? 아 저희랑 같은데 저희 데뷔 연차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완전 얘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캐 같은 느낌으로 저의 그래가지고 저랑 아니요 그 아 그 캐릭터 네 그 아, 캐릭터 오케이 해가지고 캐릭터. 이제 저랑 나이가 똑같은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몇 살이죠 저희? 24살이죠 24살인가? 네 맞습니다. 만나이 23이죠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23살이에요 저희 아직. 아 진짜요? 아직 23살입니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3 또 다 다르네요. 근데 또 이걸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좋겠네요 그죠? 이런 게 또 여러분들 트루즈에게 되게 궁금한 거 도영이 트루즈는 저녁을 했다는데 아 저녁? 네 군대 저녁을 했다 진짜요? 모르죠 저는 언제 했대? 이게 언제 발매냐고 발매가 언제죠? 이미 했어요 네 이미 했어요 이미 했대요 네 이미 했어요 이거 신상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트루즈에 지금 가보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 지금 매장 가시면 포토카드도 나눠주고 네 오늘 것도 주말이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라이브 보시나 일찍 일어나신 김에 매진되기 전에 이렇게 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갖고 싶은 게 하나만 네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파냐고요? 홍대랑 강남 명동까지 또 제가 명동을 안 가가지고 명동도 있다고 하네요 명동에 라인 프렌즈가 있대요 네 명동까지 아 이미 샀다는 사람도 많네요 아 그죠 포토카드가 온라인 오프라인 버전이 달라요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달라요 달라? 네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뭘 다르면 또 의미가 있죠 아 그리고 또 트루즈가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냐고 네 물어보시면 어때?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 요치는 네 요치는 뭐가 좋아하죠? 떡? 모찌 아 모찌 모찌를 그 모찌를 또 해가지고 또 그 피부에 그 부드러운 아 탄력을 또 그런 설정 설정 좋은데요 저희 라운은 빙수 아 상이에요 녹차맛 빙수인가요? 아니죠 어 먹고 싶긴 하다 오랜만에 상이에요 형 네 초콜릿도 좋아하고 또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네 아 육류 그러면 네. 그러면 저거는 또 모르죠 또 몰라요 또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아직 빈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건 초콜릿을 가장 좋아하고 있어요 로비가 일어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일어날 수 있어 로비 일어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이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예? 로
친구는 네. 한계가 있는 친구. 한계가 있나요? 광합성 아니에요? 네, 구조상 한계가 네. 약간 있어가지고 네, 됐네요, 됐네요. 네, 됐네요. 뒤가 더 무거운 거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엉덩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세계로 이 엉덩이 무게 때문에 네, 엉덩이 아, 무게 그러면 네, 엉덩이가 한 다섯 개인가요? 뒤니까 이렇게 이렇게요? 그만하죠. 네, 귀여워요. 못 써요. 아, 귀여워요. 아, 네. 또 화장할 때 퍼프를 쓰면 좋겠다. 퍼프? 퍼프가 뭐였죠? 아, 퍼프 이걸로요? 어, 이걸로 쓰면 안 되죠? 어, 새로 만들어 드릴까요? 새로 만들어. 내가 퍼프의 로미 얼굴을 어! 해가지고 귀엽겠다. 뉴 아이디어다. 해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네. 좋아하시겠다. 네. 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트루즈 성별 있냐고 그러는데 성별이요? 성별이 어, 없습니다. 저도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아 전체 그냥 네 그거 없어요 성별이. 아니 뭐 매장 가면 포토카드 랜덤인 거 아니면 고를 수 있냐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응? 랜덤입니다. 포토카드 랜덤입니다. 응? 고를 수 있으면 또 재미가. 네 고를 수 있으면 또 약간 좀 편파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설렘이. 네. 없어서. 무작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옷 열 벌 챙겨 가셔서 옷 갈아입으셔서 가면 받으실 수 있는 거 받으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아 옷을 갈아입고 네, 갈아입고 가면 너 막 사람이 많으니까 기억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뭐 그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뭐 원하신 것도 아 또 뭐 그런 꿀팁 네 최욱 씨 또 자 이렇게 저희 형들 라인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아쉽게도 헤어질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끝난 뒤에는 또 동생 나의 친구들도 맞아요. 라방을 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친구들과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신제품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트루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트루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